시작하나 했는데 2023년이 거의 끝나갑니다. 참 나이가 점점 먹으니까 세월이 점점 빨리갑니다. 또 올해도 못 비운 것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못 버리고 못 비우고 주님 것을 채워야 되는 자리에 아직도 우리 것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구나. 한 해가 가기 전에 처절하게 철저하게 정말 비통하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주님 사람 정말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가졌다고 나누고 좀 똑똑하다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 해라. 교회에서 뭐 돈 좀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헌금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손해보면서 남을 어떻게 하고 물론 그건 좋은 일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진짜 버림과 비움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 자신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천국도 포함된다. 포함된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 살 때와 다른 나라는 다른 우리 인생은 이런 뜻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25장 1절에서 13절도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누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늦게 오므로 다 졸며 잘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도현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문장이 세 개입니다. 딱 세 줄입니다. 그 시에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따뜻한 적이 있느냐. 그 세 줄에 정말 우리 가슴에 확 와닿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담아서 지은 분이 지은 시가 안도현의 연탄재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요즘 이기적이죠. 개인주의고 남 뭐 돌아볼 그런 세상입니까? 자기 쌓는다고 자기 편하려고 자기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에
남 마음껏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이런 세상에 자기 잘났다고 남을 따뜻하게 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옛날에는 비유를 이 촛불 비유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요새 안 하죠. 촛불 밤새도록 그 불꽃을 피워서 전기가 없을 때 호롱불 남을 위해서 밝히면서도 초는 눈물을 흘린다. 자기를 태워서 자기 몸을 태워서 남을 밝히는 그 초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저렇게 남을 위해서 한번 불을 밝히는 뜨거워지는 연탄재 근데 연탄재 제가 되기는 커녕 연탄재 차는 일만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좀 따뜻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참고 좀 너그러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욕 많이 듣습니다. 뭐 말도 아닌 거 가지고 욕도 듣고 제가 실수했어도 욕 듣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정말 감사하고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감사는 제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따뜻함이 없었구나 내가 너무 좀 냉정했구나 조금만 더 너그럽게 좀 뜨겁게 포용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런 마음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따뜻하게 해야지 더 넓게 살아가야지 더 깊이 살아가야지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게 없는 세상 그건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들 꿈은 우리가 잘 참고 남을 위해서 좀 따뜻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상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피로 피는 생명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자녀 된 거죠. 이게 끝이다 그래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녀 만들어 놓고 뭘 할 거냐 합니다. 아니 예수 믿게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왜 우리 마음대로 살던 인생을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입니다. 모든 게 자기 것입니다. 싸우고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속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를 구원한 것은 이제는 너 인생 너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사람은 사람 마음대로 자기 인생이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은 내 뜻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사는 게 사람이 사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고생하다가 열심히 부자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테니까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 뜻대로 네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또 이 내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준다 뭐 편하게 해준다 좋은 자리 준다 이런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있거나 없거나 못 배우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그 속에 담긴 각자의 인생에 담긴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속에서 아무리 낮은 자리도 아무리 초한 자리도 아무리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매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그죠? 죽겠다 그러고 이러는 겁니다. 분명하게 아 나는 내가 아니지 내 인생은 몰랐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내가 따로만 가는 거지 고통 아픔 이 속에도 주님의 뜻이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왜 구원했죠? 아니 멀쩡하게 자기 마음대로 잘 사는 사람 왜 하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안타까웠어죠. 자기 자녀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나와 같이 가자, 나와 동행하자, 나와 관계하자. 그래서 보내. 근데
구원받았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교회 다닙니다. 근데 내 삶은 내 마음대로고, 하나님은 뭐 구원하신 분, 끝. 이렇게 되면 구원한 의미가 없다. 뜻이 없다. 늘 같이 동행하면서, 동행하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매일 이야기하고, 밥 같이 먹고, 같이 또, 그죠? 같이 일하고, 관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 하면서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이 한 번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인데 그게 욕망이라 그러죠. 그래서 늘 구원하신 목적은 매일 관계하시려고, 매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구원하신 것이다. 기도 안 할 수,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은, 그럼 답이 뭡니까? 무슨, 뭐 하나님 답, 이야기 안 하시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매일 묻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답 안 하시던데요? 여러분, 답은 우리가 그렇게 얻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은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우리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시라면, 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라고 하는가 하는, 그 답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게 답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아픔에 대해서, 이 괴로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마음을 주시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뜻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만 맞춰가지고, 내 해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가니까, 해결도 안 될 뿐더러 매일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같이 가시는데, 과연 이 문제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이걸 어떻게,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 일방적으로 내만, 아니, 부부가 대화 매일 관계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게 그렇겠지. 그 사람 뜻이 그렇겠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늘 말씀 앞에 하나님이 그렇지, 이런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러셨지. 사랑하라 그랬지. 또 용서하라 그랬지. 또 이럴 때는 참아라 그랬지. 이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깨달아져야 된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결혼잔치에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은, 10명의 신부 친구들과 같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식이 열렸는데, 결혼식 하는데 신랑 맞으려고 덜러리 서는 열처녀와 같아. 이렇게 합니다. 근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똑똑한 아이들이다, 친구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왜 미련한 사람들은 등을 가지고 갔는데 기름을 적게 가져가고, 똑똑한 여자들은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예비로 그릇을 담아가지고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신랑이 이제 왔는데 하필이면 원래 저녁에 오기로 한 시간에 안 오고 아주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잠이 다 좀 들어버린 겁니다. 10명이 다 잔 겁니다. 자다가 야 신랑 왔다 신랑 왔다 일어나 하니까 다 일어났는데 그동안에 뭐요? 신랑 올 거라고 불을 다, 등불을 다 켜놨는데 등에 기름만 가지고 온 친구들은 이미 다 꺼져가고 똑똑한 여자들은, 슬기로운 여자들은 기름을 예비해서 가져오니까 다시 신랑이 와도 넣어서 밝힐 수 있었다. 꺼져가니까 미련한 친구 5명이, 그죠? 똑똑한 친구들에게 야 기름 좀 빌려줘. 우리가 지금 기름이 꺼지고 있다. 신랑이 오면 우리가 등불을 들고 신부 집으로 초대해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야 되는데 등불이
꺼져가니까 안 된다 이러니까 똑똑한 여자들이 모르니까 안 된다. 야, 이 길은 지금 우리도 들러리 서술 시간까지는 모자라는데 당신들 죽고 나면 너도 나도 죽도 밥도 안 된다. 우리도 못 가고 너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안 줍니다.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보니까 야, 기름 차라리 사러 갔다 와, 빨리. 기름 사서 빨리 와 하니까 다섯 명이, 그죠? 미대한 사람들이 빨리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을 똑똑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주시오. 우리 신부 친구입니다. 다섯 명 먼저 들어가 있는 친구입니다 하면서 문을 열어주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종료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정말 정말 내가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희들 모른다 이렇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좀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있을지 주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미련한 처녀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 미련한 처녀가 등 기름을 좀 준비 안 했다는 것 뿐인데 똑같은 10명 중에 좀 똑똑한 자들은 그렇지 혹시 무슨 일이 모를지 모르니까 기름을 좀 더 준비해야지 하고 그릇에 담아갖고 다섯 명은 그래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해 이 정도 같으면 되겠지 신랑 올 때 오는 시간 몇 시 온다 했으니까 저녁 8시 온다 8시까지 기름 가지고 뭐 신부집에 갔다가 신랑집에 가면 되겠지 대충 맞춰왔을 겁니다. 근데 마침 늦게 오신 거예요. 이 신랑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늦게 온 겁니다. 그때 안 오고 그러니까 자다가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뭐 기름이 다 꺼져가고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또 친구들이면 그래 기름 좀 모자란다고 빌려주면 되는데 안 빌려줍니다. 기름 야 우리까지도 그러면 다 나눠주고 나면 등불 사용을 못하는데 안 돼 하고 안 줍니다.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러니까 다섯 명은 천국 가는데 하느님 나라를 사는데 예수 믿고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다섯 명은 못 산다. 너희들 아예 들어오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깨어있어라. 꾸물거리지 말고 분명하게 살아라 이 말이죠. 깨어있어라.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정신 차려서 아니 이 다섯 명이 그렇게 잘못했나? 아니 기름 좀 모자라는데 친구한테 달라고 해도 안 준 친구들은 야박한데 그 친구들은 천국 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매일 지지고 뽑고 하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 그 친구들은 똑같이 사는데 평화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가면 이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14장입니다. 15절부터 35절까지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25절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아보면서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싸울 수 있을까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려 보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 여러분, 아까 등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똑똑한 처녀 다섯 명, 믿는 처녀 다섯 명인데 준비가 안 됐다. 그죠? 너는 난 알지도 못한다 이러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좀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오늘은 또 넘어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고 싶어? 하나님 나라 살고 싶어? 그러면 너 형제들 있지? 너 엄마 아버지 있지? 너 친구들 있지? 모두 다 끊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앞에 합니다.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너 목숨까지 너를 위해서 뭔가 막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못 되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나님과 동행 못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그 뜻을 살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망대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비유를 하시면 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이 기초부터 그 다음 골격 그 다음 마무리 돈이 얼마 들겠는지 계산 안 하고 중간에 짓다가 계산 없이 짓다가 기초는 다 밑바닥은 다 깔고 대리썼다 하고 했는데 위에 할 돈이 없어서 그만둬버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야, 조금 계산도 없이 집 짓는다고 하더만 밑에 기초만 닦고 위에를 하나도 올리지도 못. 아이고, 저 바보 저거 소리 안 듣겠느냐. 이렇게.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기들은 군사 만 명을 데리고 저쪽에 2만 명이 오는 군사를 보고 싸우자고 나가면 바보 아니겠느냐. 빨리 가서 잘못했다 싸우지 말자고 화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죠? 그러면서 아니 제자가 되는데 이 뭔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가? 이 뭔 소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네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네 소유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뭔 비유를 하시면서 끝 결론은 네가 나와 같이 갈래? 예수 믿고 나와 동행해 볼래? 너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천국을 누려볼래?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초 똑바로 사야 된다. 아니 계산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집 지을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계산을 잘하고 정신 차리고 그 다음 전쟁을 하려고 하면 네가 싸우려고 하면 세상과 붙어서 이기려고 하면 철저하게 너가 화친을 하거나 아니면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근데 뭔 결론은 내 소유를 다 버리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해놓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뭔 소린가? 뭐 등불을 많이 막 옛날에 설교책 이런 거 제가 설교집 보니까 뭐 등불 다섯 처녀는 똑똑해서 등을 많이 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그래서 막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여러분 그래서 등을 준비했던 천국 갈 등을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예수님이 근데 지금 비유 가만히 보니까 비유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 지금처럼 살면 안 돼.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 준비하는 집 그거 봤지? 하다가 중단된 집. 너 싸우려고 준비도 안 하고 싸울 수 있겠어? 그러면 뭘 갖춰라 해야 되잖아요. 아까 등을 많이 가져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네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다 버리면 되는데 안 버리니까 네가 준비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등도 많이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더 찬송하고 더 말씀 읽고 더 그죠?
그래서 부자 되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더더더 그리고 집도 다 완전하게 계산 잘해서 집도 잘 짓기 위해서 네가 철저히 성경 읽고 이래야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하고 너는 정반대로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대신에 너가 가지려고 욕망하고 막 세상 사람들이 갖추려고 하는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높이 가서 좋은 일도 하고 뭐 자기 뻔뻔스럽게 떳떳하게 사는지 그 몰라도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면 네가 꿈꾸는 모든 것, 네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생각했던 것들, 행했던 것들, 성질들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해요. 그래야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반쯤 예수 믿었습니다. 반쯤은 예수님 착한 일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반쯤은 세상에 가서 또 싸우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반쯤은 아 이게 아닌데 어떤 데 착한 말 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또 반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은 심오한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네가 버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까 그랬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욕망이 아니다. 믿음은 뭐예요?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것이다. 물건도 물론이고 우리 정신도 마음도 성질도 다 내려놓을 때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다 없애. 십자가에 다 주님과 함께 네 인생을 그냥 못 박아라. 거기서부터 너는 내 제자가 된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 봐라. 건축할 때 철저하게 계산하지 않느냐. 철저하게 계산하지. 그거 안 하면 중간에 욕 듣잖아. 비웃잖아. 웃음거리 내잖아. 안 하지. 철저하게 계산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전쟁할 때 딱 저쪽에 만 명이면 우리는 2만 명 더 만들어서 이기려고 하지.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은 원래 그래. 워낙 똑똑하고 영리하고 교묘하고 그래. 그런데 너는 나 따라 올리고 그러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너도 철저하게 뭐요? 갖추라가 아니고 너는 버려야 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짝짝짝 끼워 맞춰서 1년 뒤에는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자식을 위해서 집도 사주고 뭐 어쩌고 차려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 똑똑하지. 그런데 너 나하고 가치가 없니? 너는 다 버려야 돼.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이 말이야. 그게 인생의 뜻이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내 뜻은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한 것은 정반대야. 똑바로 알아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뭐요? 세상 사람들이 갖추듯이 우리는 뭐요?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버릴 것을 계산하지 않고 아직도 내 아까 그랬던 반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은 뭡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고 뭐요? 준비 안 된 건축가들을 준비도 안 해놓고 건축하겠다고 떠드는 자들이고 전쟁 준비도 싸울 세상 사람들과 싸울 준비도 안 해놓고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비유로 하십니다. 네가 싸우고 싶다고 네가 건축하고 싶다고 다 내려놔야 돼. 내가 할 거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거지 너가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리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믿고 살려고 하면 뭐요? 너 과거의 삶, 너가 꿈꾸고 있는 것들, 그리고 모든 아까 부모까지도, 그죠? 형제까지도, 인간관계들, 너가 여태까지 맺어서 아, 그래도 저 친구, 그래도 한잔 해야 되는데 아, 그래도 그 친구는 완전히 그 친구보다 성경이 좋다, 주님이 더 좋다, 끊어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버려야 된다. 오직 주님은, 네 인생의 기준은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끝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꼼꼼히 생각해야 된다. 꼼꼼하게 잘 생각, 계산해서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주님만 따르겠다는 결단 없이는 하나님 나라 살기 어려울 걸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요? 아까 앞에 이야기는 다 버리고 이전 것은 다 내려놓고 새로운 것으로 채움해 사는 것인데 준비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준비해야 된다. 그 지금 그 이야기는 청산하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 예수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간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제 산다. 이것의 첫째 출발점이 뭐다? 여러분, 비우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까 열처녀 이야기도 이런 겁니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 내 기름 좀 남는데 네 친구한테, 네한테 줄게. 그죠? 줄 수 있죠. 우리 어린데 같은 열 친구인데 같이 잠잤는데 한 사람은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래, 기름이 없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못 줍니다. 왜요? 물건은 상황은 일은 도울 수 있습니다. 물건은 돈은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었다 열처녀는 그릇에 담아간 그것은 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비웠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신랑이 오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은 그 다섯 똑똑한 여자들은 비운 사람들이다. 여러분, 비우고 버린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비운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비우지 아니하면 나눌 수가 없는 게 비움입니다. 비움은 내가 비워져야 돼. 네 보고 비우라 비우라 한다고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비워지게 만드는 것은 내가 먼저 비워져야, 내가 먼저 버려야 내 자식들이 내 주변이 보고 와, 저 사람 사는 거는 다르네 하고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은 왕으로서 안 죽을 수도 있고 인간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죽으셨습니다. 먼저 비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먼저 버렸습니다. 자기 요 목숨을.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믿음은 이런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철저하게 버리고 비우면 너를 인해서 그냥 보여줌으로 해서 삶으로 해서 모든 자식들이 친구들이 가지려고 하는 게 믿음의 세상이 아니고 비우고 버리는 것이 믿음의 세상이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름답구나, 멋지구나, 저게 참 인생이구나 하고 따라오게 된다.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대신에 아직도 못 버린 게 있는지. 여러분, 버리지 않고 비우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까 뭐요? 다섯 처녀가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하나님 나라 살려고 기쁨의 삶, 평화의 삶, 매일매일 세상이 요동쳐도 참 마음이 편안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못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못 산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려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 내가 죽는 겁니다. 이건 남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보는 겁니다. 자식들이. 내가 죽으면 친구들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지금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작 물려줄 것은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주려고 합니다. 더 빨리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자식들이.
예수님이 오늘 뭐요? 그게 아니다.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철저하게 그게 아님을, 너 자신이 그런 것을 버리고 오히려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포용하고 더 이해하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걸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다. 그렇게요. 오늘 믿음의 기름이 뭐예요, 여러분? 뭐 건축, 그죠? 믿음의 전쟁, 쌓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되, 무엇을 준비한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을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뜻에 맞게 만드시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름, 믿음의 건축, 믿음의 전쟁, 더 쌓고 더 높아지는 것이,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버리는 것, 아니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주인이 되고 주님 따라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속에 하신 하나님 것을 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내 속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자아들, 성질들, 내 소유물들 다 주님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내 성질, 내 자아를 못 받고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마음껏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안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지켜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